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무르익 떠가는 10월의 어느 멋진 밤입니다. 대방동 성당 음악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악축제를 통해서 대방동 성당 단추단과 모든 성당의 단원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좀 전에 성당에 잔잔히 울렸던 파이프 오르간 연주는 대방동 성당 단추단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방동 성당의 단추단은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례에서 기쁨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봉사단체입니다. 현재 13명의 자매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음악축제 역시 많은 수고를 해주시겠는데요. 연주가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호응과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요일 저녁을 커다란 행복으로 채워줄 음악축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서 개별적인 사진 촬영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에 앞서서 김기환 군과 구준 신부님께서 시작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지금부터 2015년도 제6회 대방동 성당 음악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음악축제의 주제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의 성화를 통해 대방동 성당 공동체 모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테마는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떠올릴 수 있는 곡들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로 주일 11시 교정미사뿐 아니라 혼배미사와 장례미사 봉사를 하고 있는 성 요셉 성가대입니다. 남녀 혼성의 천상의 하모니로 깊은 울림이 있는 성 요셉 성가대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love is more.
성탄절의 성탄절들을 보니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 따뜻함과 설렘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행복한 10월의 성탄밤을 만들어주신 성 요셉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 무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방문이 소리천사 세실 어린이 성가대입니다. 주일마다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성당에 와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대방문 성당의 예쁜 보물들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초등부 주일 11시 기사에서 성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saying something crazy? I'm not crazy.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Cause like, I'm straight to my own life to find my own place. And maybe it's the party coffee or the chocolate bar food.
아브라함의 성가대가 38년이라는 깊은 전통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나는 무대였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 성가 잔치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는데요. 공부하랴, 성가 연습하랴, 가장 바쁜 시간들을 보냈을 아멜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가장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모두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갈릴리아 사인산에서 제자들과 군중에게 산상설교를 하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번 무대는 이 말씀과 가장 닮아있는 우리 솔봉이 친구들이 준비했습니다. 솔봉이 성가대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성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솔봉이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어리숙하고 부족하지만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발달장애 형제들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솔봉이 성가대는 2015년도 5월에 창단되어 현재 19명의 단원이 현악과 관악으로 구성된 솔봉이 앙상블과 함께 주일 3시 솔봉미사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솔봉이 친구들의 사랑 고백에 오늘 밤 예수님께서도 많이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예쁘게 그려준 우리 솔봉이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아낌없는 마음을 드립니다. 다야흐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그 세 번째 테마는 사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셨고 순환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지쳐가는 가을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줄 깊은 울림의 두 성가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로 주일 저녁 6시 청년미사 봉사를 하고 있는 깊은 소리 호산나 성가대입니다. 언제나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호산나 청년 성가대는 1979년에 창단되어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성가로 주님을 섭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는 예수님의 순환을 주제로 준비해보았는데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곡목은 법정 안에서와 내 영혼 바람되어입니다.
우리를 더 친하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절절하게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해 목소리와 함께 마음으로 묵상하고 목소리로 울려준 호산나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아낌없이 주일 오전 9시 미사 전례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다윗성가대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남성가로 구성된 성가대입니다.
예수님의 수고한 사랑으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예수님 사랑만큼이나 깊고 진한 울림을 전해준 다윗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개방동 성당 주인 신부님이신 주숙 베드로 신부님의 첼로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기대하며 오신 분들도 많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평일 저녁에 성당에 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신부님의 첼로 소리나 열심히 연습 중에 계신 신부님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대방동 신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 신부님께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게 저희 대방동 성당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대방동 음악축제를 위해서 귀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주수식은님께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합 성가대가 함께 불러서인지 웅장함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분위기를 이어서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희망이고 축제입니다. 오늘 대방통성당의 음악 축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세계를 함께 걸어본 기쁨의 여정이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오늘 음악 축제에 참여하신 모든 성가대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신자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환호 소리가 돼서 천사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 가톨릭 성가 136장을 함께 펴주십시오. 앞에 성가책 있습니다. 가톨릭 성가 136장 4절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